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친구. 성장하면서 두려운 대상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 기꺼이 앞장서주는 든든한 사람. 엎치락 뒤치락 뭐든 함께하던 가장 좋은 놀이 상대기도 합니다. 굳은 일에도 이만한 사람들이 없지요. 11번입니다. 딸은 7번째입니다. 금메늘입니다. 언니 시집 참 우리 집 잘 온다. 베를린 로고. 아이고 내가 형님 보고 세달 들이거든. 셋째 아버지가 제일.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해도 가장 가까이에서 변함없이 서로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하늘이 맺어준 가장 좋은 벗, 형제입니다. 세상이 온통 가을빛으로 물든 지난 10월 말, 강원도 사천의 덕실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온통 실하게 자란 무수하기 한창입니다. 바쁜 가을거지 손길보다도 더 젠 걸음으로 옮기시는 이분. 1912년생. 올해 나이 무려 100하고도 둘. 이 마을 최고령자인 최돈춘 할아버지입니다. 볼라고 뭐인가 볼라고 그래. 볼라고 그래. 무가지까지 한두 부 챙겨들고 찾아온 곳은 마을회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웬만한 큰일이 있지 않고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리시죠.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동생이요. 셋째 동생. 삼형제고 삼형제잖던 거. 셋째요. 야, 이 사람은 셋째. 돈추요. 돈나춘. 하추. 추다. 우리 형제들 남녀 중에 내가 막내야. 한 마을에 사는 동생들을 종종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삼형제가 모두 우애 좋게 장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날이 흐르면 이거 보자면 돕고 있어야 되는데 날이 흐르지 않고 이거 해가 나면 그냥 본다고. 난 진짜 못 봐. 내가 젊어서 이 토지를 전체로 이 우리 사천면 내가 나도 이 덕실리에서 농기위원을 한 60년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토지 댁을 다 아는데. 15살 때부터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는 최돈춘 할아버지. 그것도 다 착하지 뭐. 뭐 잘 잘못하는 일은 없이 우리 내 말을 하면 다 듣고 있다고. 내가 하는 대로 다 했어. 꿈에 우리 형님 싸움 당 안 해봤어. 말도청도 안 했어. 형님 말하면 그만이야. 아이 어려서부터 부모 한 가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러니 그렇지. 민망한 놈들 같은 뭐 저 아버지한테도 개 들고 이랬지만 우리들은 우리 형제는 그러지 않았어. 안 그래. 장군 말대로 죽으라면 죽는 식으로 해야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형이 아닌 아버지로 살아온 지가 벌써 90여 년이 다 돼갑니다.
불같았던 청춘 제대로 한번 즐기지도 못하고 그저 형제들,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삶의 전부였던 시간들. 그 긴 세월,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온 할아버지는 지금도 가만히 앉아 쉬는 법을 모릅니다. 언젠 다 했다. 지금이야 농한기라 한가한 편이죠. 할아버지는 아직도 밭에 나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밤사이 설이라도 내릴까 비닐로 덮어두는 이 메주콩도 직접 수확하신 거랍니다.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길었던 할아버지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증손자까지 본 연세에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집안의 가장이십니다. 사고로 큰아들을 일찌감치 떠나보내고 어느덧 44년째 홀로 된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옛날부터 입었는가? 시집오기 전부터 입었어요. 여름엔 매일 빨다시피 해야 되거든, 여름 옷은. 땀이 차니까 매일 빨잖아. 이 한복 덕분에 효부상까지 받았다는 며느리. 맨 처음 시집오니 바지 조그리를 해서 주니 논에 가서 이 논물을 새빨갛게 들여가져 오더라고. 안 져, 그거는. 논물은 안 져, 이게. 농사를 지을 때에도 한복 차림인 할아버지 덕분에 며느리의 하루는 아침마다 한복을 곱게 손질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지러워서 앉으러 앉아야지, 이거 앉아야지 세수를 한다고. 늘 동생들이 먼저였던 큰형은 아직도 웬만해서는 뜨신 물을 쓸 줄도 모르고 생활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평생 한복만을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삼형제가 농사로 60가전 내꺼 내꺼 없이 지냈어. 우리 내꺼 내꺼 없다. 집은 깎기 살아도 내꺼 내꺼 없어. 집은 내가 사던 집은 둘째 종사 그 전교 네가 누가 이 집은 네가 맡아라 하고 난 새로 그만 못한 집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왔다고. 결혼한 동생에게 살던 집을 기꺼이 내주시고 자신은 가족들과 이 작은 집으로 옮겨왔다는 할아버지. 아무리 우애가 좋고 깊다 한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달궈 준다고. 달금이 조금만 주니 사료만 주니 돈이 없어지잖아. 돈만 자꾸 없어지니. 이제는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오래된 괴종 시계 소리에 할아버지가 나갈 채비를 합니다. 댄님을 묶는 손길이 참 꼼꼼하시네요.
머리에 중저울모까지 쓰니 이만한 멋쟁이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걸음으로 30여 분. 도착한 곳은 평생을 한마을에서 나오고 살아온 둘째 동생 최도나 할아버지 집입니다. 요새 밥 먹긴 괜찮은가? 밥맛은 있는가? 밥맛은 아주 좋아요. 시름 강릉 단오, 5월 단오에가 시름해 1등 했다. 내가 거푸 강릉 단오에 거푸 시름을 하는데 거푸 용년어 거푸 1등 했다 이 말이야. 씨름대회만 나갔다 하면 1등을 휩쓸던 둘째, 삼형제 중 가장 힘도 세고 건장했던 동생입니다. 큰아버지고 아버지. 많이 잡숴요. 많이 잡숴라. 네? 많이 잡숴. 이건 우리 아버님 밥거 우리 아버님은 반,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고기 좋아하시, 고기. 여전히 식성 좋은 형에 비해 혼자 밥 한 술 뜨기도 어려워진 동생.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는 동생을 볼 때마다 형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형님은 주장이 어떡하든지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남과 같이 살자. 농이 만약 열마지기 산다면 하나기 수마지기씩 농고 가서 살지 내 혼자 안 먹는다. 그런 반에 형님이 상상 아부장이라고 하잖아. 형님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동상분들이 뭐 우대가 나쁘고 뭐 싸움할 대기 없잖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당연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그 말을 긴 시간 몸소 실천하며 살아온 형. 식후 오수해던 형을 위해 햇빛을 가려주는 동생. 형은 여전히 크고 든든한 기둥입니다. 없고 가난했던 시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던 형제. 검었던 머리는 하얗게 세고 꼿꼿하던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 걸음을 가만히 맞추며 걸어주는 것도 여전히 형제뿐입니다. 11월 중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두툼한 겨울 한복을 갈아입은 최돈춘 할아버지가 선산을 찾았습니다. 조상님께 시제를 드리러 온 길, 그 전에 먼저 들릴 곳이 있습니다. 우리 맏아들이, 맏아들이 남보다 오래 살다 보니 가슴 아픈 사연도 자꾸 늘어갑니다. 하지만 먼저 간 이들을 위로하며 치열하게 오늘을 사는 것. 현 팔대조이비 우인 삼척심씨. 아마도 그것이 인생이겠지요. 늦은 오후 할아버지의 방은 여전히 비었습니다. 시제가 끝나자마자 삽자루를 잡은 할아버지. 은 땅을 파고 발로 밟아 다지고 102살
정말 청정하십니다. 뭐 여기 다 돌아 물리러 가게 하니 여기 물리러 가라고 저기 물리러 가. 둘째 아들이 알아서 안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 불어. 지금도 잠실 안 앉아 있어요. 집에 가만 앉아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 요 김장 배추 심고 고추고 고추 심고 저 왜 감자도 심고 뭐 조금씩 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살아온 최동춘 할아버지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갑니다. 또 다른 소문난 형제들을 만나러 간 것은 남해 바다를 끼고 도는 경남 고성의 거산 마을입니다. 겨울 갈대가 바닷바람에 흐드러지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느 시골이 그렇듯 다른 겨울맞이 준비로 분주한 이맘때 이 마을에서 제일 바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삼순 여사의 삼남이자 이성열군의 동생 거산 마을의 젊은 이장 박용일 씨입니다. 방송을 끝내자마자 바로 도로 한가운데의 공사 현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합니다. 대봉안에 할 겁니다. 예. 저한테 침을 해가지고 계속 그 사고 이용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깨끗이 없이 해주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꼼꼼히 마을 살림을 챙깁니다. 추워지기 전 준비할 것이 태산이라는 박용일 씨. 이번엔 식용용 소가 있는 축사에 나타났군요. 경미장이에요. 저 안에 저 큰 거 저런 거 이거 저런 거 뭐. 여기서 우리 형님 짜고 그렇고 안 될까? 이걸 해라. 1년에 두세 번 소를 잡으러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소 이거 됐다. 이거 해라. 이거 하면 한 너무 크도 안 하고 뭐 개수도 적당하고. 예, 몇 개월 된 거? 이거 한 20한 4~5개월 됐다. 한 500kg 넘는다. 이거로 결정해라. 500kg면 딱 맞다. 우리 지금 우리 잡았어. 500kg 잡고 7천에서 5천 35, 300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 여기 가족끼리 한 3마리 했지. 3마리 잡았나. 저 형제끼리 얼마 내자고 왁금 대비고 하니까 뭐 그 간단한 게지 뭐. 그것도 형제가 또 의도 좋고 잘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염소 잡다가 그다음 또 멧돼지 잡다가 이게 자꾸 이제 그 덩치가 커진 거지 자꾸. 마을 잔치가 아니라 형제들이 나눠 먹을 소랍니다. 지금이야 부럽지만은 옛날 그 당시는 우리 할 수가 없지. 자 부러워할 수 없지 뭐. 이거 풀질을 봐. 그럼 뭐. 이거 풀질도 무서워 뭐. 그 당시에는 실컷만 하기 은수도 지냈지 뭐. 먹을 게 없으니까는. 박용일 씨는 고즈넉한 이 산골 마을에서 11 남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가난했던 옛 시절이 지겨워 도시로 떠났었지만 10년 전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사 짓고 부모님 산소 지키며 살아가겠다 결심한 것이죠. 일은 갑절로 늘었지만 일찍 부모를 잃은 11 남매에겐 다시 푸근한 내 고향이 생겼습니다. 손에서 뭐 갖다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풀 아니면은 있으면 갈라먹고 하는 거지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뭐 갈라먹고 행제간에 그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있으면 우리는 다 갈라먹고 그렇게 해요. 시누하고 시동생들은 다 가져갔으니까 지금은 이제 드릴 거는 고모집하고 작은 집에,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집에. 잘 사는 건 아니지, 어머니.
못 먹고 사는데 무슨 잘 살, 죽만 먹고 살아. 난 커서도 지금도 그 저 밥이 질고 이런 밥 다 먹는 게 죽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꼬두밥처럼 된밥을 먹는 이유가 그 자꾸 이제 옛날에 너무 죽에 질리가지고 깡냉이 죽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해도 죽이라 큰 죽은만 먹고 살았거든. 쌀 하나도 그때그때 직접 도정해서 형제들에게 보낸다는 박용일 씨 부부. 우리는 그래서 자다는 게 뻥 같아서 2, 3일 잡니다. 어, 근데 다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저 자고 있지, 뭐 지키는 거지, 따지 보면. 근데 배에 말리는 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말리니까 밥맛이 훨씬이지. 보통 저 한 100가마일 갖다가 저 서너 시간 만에 다 말린다거든. 근데 우리는 저 그 한 3일을 말리. 태양이. 그러니까 힘들지. 자식 입에 고기가 들어가는 걸 볼 때면은 그간의 고생도 모두 잊혀지는 게 부모 마음이라던가요. 어느새 장남 부부도 그 마음을 닮아가고 있나 봅니다. 12월 초 11남매가 고향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김장 김치를 담그는 날이죠. 형을 따라 귀향을 생각 중인 아홉째의 황토집 마당이 이들의 작업장이 됩니다. 내가 원래 이래 잘해요. 내는 그거 출생 신고도 안 하고 죽으라고 저 위에 우목에다 밀치 놨는 기라. 내는 죽으라고 너무 딸로 많이 나가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밥도 맨날 밥도 안 주고 그때 밥이 꽁보리밥 그거 한 숟가락은 못 먹어서 맨날 그 길가 나가서 보리 깜복이 그 깜복 그래 배가 뻘나가 이래 내는 옛날에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 서러운 기억도 세월이 흘러 추억이 됐습니다. 농사꾼이라서 아니 아직까지 농사꾼도 아닙니다. 늙었어요. 이쪽에 정착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나무도 없고 다 같이 누나들도 그렇고 이제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삶을 좋잖아요. 2박 3일간 계속된다는 11남매의 월동 준비. 김장하는 데 들어가는 배추만 무려 1000포기나 되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랍니다. 이런 애가 나요. 이 사람들 일도 안 와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해야지. 김장하기에도 딱 좋은 날씨입니다. 지원군도 속속 도착하는군요. 그거 생선 먹으라던데. 7번째 맞다. 7번째 부끄럽다고 해. 7번째 일명 닭살 속보리라고 알랑감으로 여기 실컷보리라고. 배추 왜 이래 알이 없노? 알이 없어도 맛있다. 공주. 저거 공주. 가동이에요. 아내 사랑은 1등인 7째. 그런데 이거는 그게 한 번 안 해봐서 아무때나 누르면 되겠지 뭐. 이사가 돼갔네. 내 차가 아니라 시동만 걸어야지. 걸어 이거 좋다. 이거 면허증 없었을 텐데 이게 이게 아이가 키 안에 또 있나? 이거 운전 면허증이 있어 하는 게 있긴데 겨우 뭐 약간데 뭐 죽네 잘 봐 죽네 죽네 이럴 땐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게 산책입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살짝 도움 안 되는 형제도 하나쯤 있기 마련이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만으로도 즐겁기만 하다는 형제들입니다. 역시 우리 동생이다.
아이고, 이제 겨우 배추 절이는 작업만 했을 뿐인데 벌써 하루가 저버는군요. 우리도 그때 못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알잖아, 이거. 제일 긴장하는 내내 된다고 보이려면 우리는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제 모임에 늦을 수는 있어도 빠지는 일은 없다는 11남매. 한 집에 살아도 얼굴 마주칠 시간이 없다는 요즘 세상에 참 유별납니다. 아빠, 우리가 제일 큰 자랑이 그거 아닙니까? 그 11남매 중에 이 언니도 놓고 그러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도 세금 그게 엄마 유언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한 나무에 매여 살고 이 이제 가지를 뻗는 거는 아니다. 여자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살았고, 엄마가 11남이 놔주고 갔으러 우리는 잘 놀다 왔다고 저승가모 엄마 아버지한테 이야기 아끼고. 한번 시작된 수단은 잠들 때까지도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다 큰 성인들이 한 방에 모여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렇게 11남매의 수다스러운 밤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장남 용일 씨가 몇몇 형제들과 인근 부두가를 찾았습니다. 그 많은 가족들을 먹이려면 장남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오빠야 손이 커요. 여기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아도 푸짐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사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먹어요 또. 부창부서 아니랄까, 용일 씨의 아내도 새벽부터 절여놓은 배추를 확인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김장을 끝내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부지런 안 하면 김장이 됩니까? 부지런이 김장이 이 1년 농사인데. 근데 우리 이렇게 제일 욕봐요. 어쨌거나 뭐 11남에 큰 며느리가 제일 욕보지 뭐. 큰 며느리를 세상에서 제일 잘 봤다고 생각해요. 저런 며느리를 안 봤으면 우리가 뭐 엄마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친정이 어떻게 맨날 이렇게 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지금 이 생활이 힘든 일마다 앉는 장남 부부 덕분임을 형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11남매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배추가 절이길 동안 1년치 장을 책임져 줄 메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 또 메주 맛있겠다. 그래, 맛있겠다. 아, 그 요즘은 그 기능성이 그 몸 좋다고 이제 그런 거 섞어서 자꾸 움직이 말고 놔두라니까. 퍼주기 마요, 돼. 이래 손수 다 해가지고. 그런 재미로 하는 거.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 있을 때도 그랬다. 고무도 이거 만들어 가지고. 고무 대신. 찍어 가지고. 고무가 무슨 양이 신기해 뭐. 부모는 대신 해야 되지.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전부 내 형제 입으로 들어갈 것들. 힘들다 생각하면 일이 되겠지만 즐기면서 하니 뭐든 놀이가 됩니다. 야, 중부 공장 잘 들어간대. 급하게 올 필요는 없었네. 왜 놀리게 돼? 맛있다. 한 개만 되는데 180으로 한 개만 있으면 되겠지.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잘 절여진 배추로 김치를 담글 차례인데요. 장남 용일 씨는 위로 누님만 다섯, 하나같이 김장김치엔 이골이 난 베테랑 주부들이다 보니 사실 지금부터 남자 형제들이 나설 자리는 없습니다. 1만 전화가 안 된다. 게다가 이 누님들 보통 누님들이 아니랍니다.
옛날에 클 때 그 사람들이 그 하도 많이 연년생으로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 엄마가 용돈을 뭐 안 주니까 집에 있는 쌀을 퍼가가지고 팔아가지고 내가 용돈. 제일 많이 컸어. 배 타다 갈 때 우리 아버지 술 좀 미어놨고 우리 삼촌하고 우리 오촌하고 둘이서 다섯 가마로 내로 잽이 주는 게라 쌀로 어 종가방도 있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그 옷도 해입고 뭐 화장품도 사고 이런 게지 뭐 이런 사람들은 쌀이 아깝해갖고 못 퍼내지 나는 간이 커서 잘 퍼내지 지금도 간이 큰 아니야 그렇지 내 가진 게 간 뺀게 배꼽이야 이거 간을 내나 뭐 이렇게 한 달은 됐긴데 한 배에서 나왔어도 그 생김새도 성격도 가지각색인 것이 형제. 분명히 남내기라고 먹. 응, 이래. 미안해. 왜 금방 모르겠는데. 그걸 한 자리에 모으고 누구 하나 튕겨나가지 않도록 어우르는 것이 장남의 몫이겠죠.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따름하지요. 푸짐하게 잘 먹이는 것이 박용일 씨의 노하우 중에 하나랍니다. 지금 맛 없어요. 이건 이제 고가 이래 묻대 맛있지. 그런데 그때 견사에서 큰 소란이 났습니다. 저희들끼리 서열을 다투느라 결국 피까지 보고 만 것입니다. 아, 저 어떻게 하면서 싸워. 에이씨. 야, 식자. 빼고 죽는다니. 그땐 비지만. 하물며 짐승도이처럼 싸움이 일어나는데 11명의 남매가 다툼 한번 없이 산다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딸 집에 와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본인이 베풀어야 된다. 내가 베풀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자기 욕심은 개인적인 욕심을 세리면 절대 그는 누구든지 따라올 수가 없죠. 6명의 언니는 저한테는 친정엄마고 4명의 오빠는 친정아버지고 그리고 10명의 언니 오빠들은 나의 영원한 아군이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든든한 아군이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 힘센 나의 울타리다. 통마다 가득히 채워진 형제들의 마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도 김치를 먹을 때만큼은 늘 형제들이 함께 할 겁니다. 모두가 돌아간 늦은 저녁. 장남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 안 내려야지. 이게 양은 많이 안 나오지. 장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비리 먹지. 적절치. 유일하게 김장 날에 오지 못한 둘째 누나를 위한 호박집입니다. 가난하고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나 자란 형제들은 그저 스스로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마산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둘째 누나는 그래서 늘 마음이 쓰이는 형제입니다. 예, 오세요. 예, 서 있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 뭐를 이렇게 많이 먹네, 야야. 그 호박은 작았다, 한 번에. 근데... 형편이 쉬이 풀리지 않아 여전히 늘 바삐 살고 있지만은 음식 솜씨가 좋은 누나는 뭐 한 가지를 해도 맛깔나게 만들어 동생들을 먹이곤 했죠. 인정이 많네. 잠깐 있으시네. 남동생.
헌 남동생도 인정이 많이 갖고 마이가 특히 누나들 안 갖다 줘도 되는데 마이 갖다 준다. 비록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적지만 11남매는 그 존재만으로도 늘 커다란 위안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커피를 끄고 다니면서 많이 팔고 다니면서 이 시내를 다 옷장사 해보고 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오만 장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서 1년도 꿈쩍서 미학가에서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달콤하기보다는 맵고 쓰고 웃음보단 눈물이 묻어나는 얘기들이 더 많았던 사람. 새들도 때가 되면 고향을 찾듯 삶이 계속될수록 마음이 돌아가는 곳은 가족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넷째 생일을 맞아서 또다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이때만 살랬더만 많이 살아야 되겠다. 금방 살아야 되겠다. 또 해줄 건데. 80도 하고 70도 하고. 뭐시라? 빨리 온다. 노래 부르자. 셋, 둘,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러 갈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도 환갑인데 저 그 정도는 붙여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함께 가시고 예, 그 말 제 마음에 듭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예. 힘든 일이 있어도 언니 곁에 우리가 있으니 오케이. 힘내시고 눈물 난다. 지금처럼 우리 즐겁게 지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뭐 그건 너무 반가운 소리다. 너무 반가운 소리다. 이거 보이 들어가서 안 된다. 이거 치사고 가남으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넷째 환갑날. 저 언니가 옛날에 우리 면에서 제일 이쁘다 그래 언니가. 사진관에 그 모델 사진도 걸어놨어. 동생아. 어릴 때 모닌가 뭐 닮았다. 남편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나도 이 몸매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이 몸매는 아니었어. 우리는 손도 안 넘긴데. 웃고 떠들다 보니 자연히 옛 생각도 납니다. 떠나라. 애들 많지. 공부는 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도닥도닥도닥도닥 하고 어느 자식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지를 못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자식집에 가서 주무시고 못 오시고 나가 돌아가실 거예요. 그 아들들도 한 번씩 생각하고 울고 앉았는데 딸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엄마 생각하면 많이 울어. 문득 이렇게 막 모인 동자도 엄마 생각하면 그냥 하나가 울면은 따라서 다 울어. 오늘 유난히 떠오르는 것은 환갑잔치를 마치고 불과 두 달 후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입니다. 여장부였던 11남매 어머니는 멋쟁이 아버지 곁에서 한평생 고생만을 하다 떠나셨습니다. 편변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어머니를 대신하기라도 하듯 형제들은 추억을 빼곡히 기록합니다. 전체 사진은 거의 같은데 개인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 개인 사진을 각자 제목도 다 다르고 제목도 다 다르고 개인 자기들 사진 자기 부부 사진을 각자 넣어준 거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달라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이가 출가하고 세상 친구는 주로만 가니 남는 건 형제였습니다. 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기고 내 죽고 나서 내 대사상에 와가지고 내가 언니 데리고 놀러 한번 가줄 거라고 울지 말고 살아 있을 때 가자. 이 협박을 10년째 하고 이 언니하고 이 언니가 그래요. 술마취하고 온다 이거. 부모님이 그랬듯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테니까요. 손이 연갑부 제자물 때 알아봤다. 다음 날 여덟째가 출장을 떠난 막내 동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엉망을 해. 집도 이렇게 엉망어지를 하고 하잖아. 장남 용일 씨가 보내준 쌀에 냉장고엔 언니들이 챙겨준 반찬들. 이게 바로 언니 오빠만 10명을 둔 막내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언니 하나 저 앞동에 살고, 그것도 언니 하나 저 옆에 아파트 살고, 버텨서 살았는데, 예, 요즘은 지금 모여 살죠. 내가 음식을 해갖고 되면은 또 물질적인 거는 얘가 또 내한테 필요한 거는 또 대주기도 하고 서로서로 다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봉사하고 다른 애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또 봉사하기도 하고 서로 어우렁더우렁 살아가며 사람 사는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형제들처럼 무수히 많은 눈송이가 모여 하얀 세상을 만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겨운에 비어있는 까까머리 논도 농가주택도 새하얗게 단장을 했군요. 강원도의 최돈춘 할아버지 댁에도 밤사이 한방눈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연신 마당에 눈을 치우는 저분. 자, 역시나 최돈춘 할아버지십니다. 개 사료를 챙겨주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무릎까지 쌓인 이 많은 눈을 손수 치우셨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이 할아버지가 챙겨야 할 식솔들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얼어버린 수도 대신 가마솥에 눈을 녹여 새수물을 준비해야 하는 강원도의 한 겨울. 그렇게 201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깔끔하게 단장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이곳에 한 번도 안 가요. 가보지 않은. 내가 철 들면서부터 내가 깎았다. 할아버지 댁은 오늘이 설날이랍니다. 가마솥도 바빠졌습니다. 만두 국물 내야지. 외과 하자. 인근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일찌감치 찾아와 조용하던 집안도 오랜만에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증손자, 증손예. 차 지신데요? 가 아까 이어왔던 가 손지 딸이. 이제 8살 돼가요. 103살. 이제 33살이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8살 때 뭐 하셨어요? 8살에 글 배웠지 뭐 글 배웠지. 3.1운동이 좋은 좋고 여기 있으니 여기 뭐 시내에서는 3.1운동 했지만 이 촌에 뭐 운동하지 모르니 아지 못하지 뭐. 여 내가 그 나라 일을 아는 건 고종 황제가 세가 하니까 여기서 여 저 저놈에서 모이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이 머리 풀고 맹기 피고 저 저를 바늘 채놓고 거기다가 정화수 떠놓고 절하고 곡 세 마디 곡하고. 세대가 변해가도 변함없이 1월 1일에 설을 쇠게 된 것은 최동춘 할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양력세면 그 음력세니까 설을 안 세니 곧 막 왔단 말이야. 딸들 싸우들 막 온대. 할아버지 삼형제가 그렇게 살았듯 자식 형제들도 자주 만나고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할아버지 세뱃돈 주려고 내놨다 빨리 오느라. 그래. 아까 비자로 썼나? 네. 아, 올해도 건강하세요. 고. 우리 차례가. 야, 그래. 야 학생들 앉아있어. 학생들. 어미들 만들려고 그래. 나 쇠돈으로 바꿔왔는데 쇠도 안 주시고 저거 주시냐? 맛있는 자신있는 애들도 줘야지. 난 안 받을 거야. 왜 안 줘요. 그런 큰 형의 뜻에 따라 동생들도 자식들을 대동하고 형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조금 안 좋다고 그 일어서야지. 금방. 반갑습니다. 아버지 금년에도 건강하시라고 병원에 잘 다니시고. 세배만도 한참이 걸리는 한지봉 사대의 새해 아침. 우리 큰아버님이 왕이라. 왕. 지금도 그 나이가 90이 다 넘어서도 우리 큰아버님 말 영 한마디면 그 너무 그 동생들이 이제 97, 96이잖아요. 지금 말해서 대꾸 한번. 지금도 됐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집을 떠나 있던 셋째 돈추 할아버지도 부랴부랴 큰형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거 앉으세요. 아이고 내가 형님 보고 세배를 드리고. 아이고 뭐 세배를 하시겠어요 그래. 자손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하는 셋째도 형님들 앞에선 여전히 막내입니다. 아니, 건강하세요. 그래도 건강하시네요. 나이 모르지 뭐. 내가 할아버지 용돈 드릴 거야. 할아버지 안 주시니 내가 드릴 거야. 안 주시니까 제가 드릴 거야.
이건 네 가르쳐. 부모 한 가지. 부모 한 가지 이제 대하신다. 뜻을 부모 했으니 형님이 부모 한 가지 뭐 있나. 우리 삼형제는 도택이 누구한테 뺨 한 대 맞아보지도 못했고 한 대 때려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그래 아들이 태어나 한 세기를 함께 해온 가장 좋은 세 명의 친구들. 병원 그 뭐야 산인 병원에 거가 있어 여 없어.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형제는 힘이 없고 버팀목이었습니다. 예산 쓰지 말고 웃으라고. 하나, 둘, 셋. 안 주는 걸 내가 끝날. 야, 뭐가 들어가? 야, 야, 야. 이젠 서로에게 남은 날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형은 동생들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오래오래 눈에 담아둡니다. 1월 말. 겨울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둘째 최도나 할아버지는 기력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내가 생각에 욕심에 어? 우리 형님이 지금 103살이거든? 형님만큼 살았으면 하는 욕심이 난다 이 말이야. 눈 때문에 외출을 못하는 것만 빼면 최돈춘 할아버지는 여전히 청정하십니다. 최근엔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에 푹 빠져 계시네요. 뜨거워. 뜨거뜨거해. 이 두 명이 뜻인데요. 삼형제의 소원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먼저 죽는 게 그게 원이지 뭐 소용 없어. 난 땅 뭐 살라고 더 잘 살고 뭐 이거 없다고. 내가 먼저 죽고 차례 죽는 것이 그게 원이야. 그게. 그렇게 또 한 번의 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부럽습니다. 이걸 보고는 그냥 마음이 울컥하네요. 아가다. 아이고. 어, 말 모자라는데. 소년 유치만.